안녕하십니까. 적정 재배로 농산물 제값 받기 실현을 돕는 영농 길라잡이 농업 관측 시간입니다. 사과와 배, 복숭아의 개화기를 맞이해 농가에서는 과수의 화상병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예년보다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과수화상병의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하는데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를 참고해서 제때 예방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또한 빈틈없는 예방 관찰을 통해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때 빠르게 신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기구 소독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4월 과일과 과채의 출하량과 가격을 전망해봅니다. 2023년산 사과의 4월 이후 출하량은 생산량이 줄어 저장량도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감소한 7만 9천 톤으로 추정됩니다. 4월 후지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과 전월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 출하 전망과 가격을 알아봅니다. 2023년산 배의 저장량이 줄고 가격이 상승해 출하를 앞당긴 농가가 증가하면서 4월 이후 배 출하량은 6천 톤으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4월 신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 주요 과일의 2024년도 재배 면적을 전망해봅니다. 사과와 배, 감귤과 단감, 그리고 포도와 복숭아 등 주요 과일의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과채 품목별 출하량과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양계 풋고추와 오이맛 고추는 출하 면적이 증가하지만 단수가 감소하면서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입니다. 파프리카는 출하 면적이 줄어든 데다 착과가 불량하고 낙과 피해가 발생해 단수가 감소하면서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애호박은 출하 면적이 증가하지만 바이러스 피해가 증가하고 착과가 불량하면서 단수가 감소해 출하량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청양계 풋고추와 오이맛 고추, 파프리카와 애호박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주 출하지 생육 여건 개선으로 작황이 회복되면서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다당이 오이에 출하 면적이 증가하지만 일조량 부족으로 단수가 감소하면서 출하량이 감소하고 휘청오이는 출하 면적과 단수가 모두 감소하면서 출하량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토마토와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경우 출하 면적이 증가하지만 착과율이 감소하고 과실 비대가 불량해 단수가 줄어들면서 출하량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백다당이 오이와 휘청오이, 일반 토마토와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출하량이 감소하는 반면 가격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기상여건 회복으로 생육이 점차 회복되면서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참외와 딸기, 수박의 출하량과 가격을 살펴봅니다. 참외는 출하 면적이 감소하고 작황이 부진해 단수가 감소하면서 출하량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출하 면적과 단수가 모두 감소한 딸기는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박은 출하 면적이 감소하고 일조 시간이 부족하면서 단수 역시 감소해 출하량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외와 딸기, 수박의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모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4월과 5월 주요 과채 정식 의향을 살펴봅니다. 청양계 풋고추와 오이맛 고추, 파프리카와 애호박, 일반 토마토의 정식 의향은 전년 대비 감소하고 백다당이 오이와 대추형 방울토마토, 수박의 정식 의향은 증가할 전망입니다.
더 구체적인 농업관측 정보는 농업관측센터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이었습니다.